네,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식품 업체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농심과 대상입니다. 자, 농심이 미국에 제 2의 공장을 건설했네요. 네, 드디어 그 지금 식품 회사들이 어, 이제 어, 내수로는 너무 어려워서 해외 진출을 더욱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음식료주들이 사실 힘들죠. 왜냐면 지금 원재료 가격의 부담을 정가 시키기에는 어려운 아이템들을 갖고 있다 농심도 라면 그리고 하이트젤로 같은 경우에 소주 이런 것들이 어, 원재료 가격의 상승을 올린다고 하면은 만약에 장인라면처럼 가야 돼요 농심의 신라면을 장인라면 가격으로 팔면은 안 먹죠 아무리 신라면이 좋아도 신라면 매운맛 먹으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어느 정도 것을 올리면 이제 계속해서 그 추세를 이어갈 수가 있는데 그 한계가 있어요 농심의 봉지라면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천원 이하여야 된다는 어떤 그 생각 때문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팔도 비빔면 같은 경우는 원래 그렇게 책정이 되고 팔도는 다른 부분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에 그래서 팔도 비빔면에서 새로 나온 어떤 꼬간면인가 꼬간초 뭐 이런 신제품이 있어요 그것도 1350원인가 1,400원 하거든요 근데 네. 팔도비빔면은 원래부터 1,000원이 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서, 설정이 됐느냐가 중요한 거죠 장인 라면은 원래부터 그렇게 시작했는데 만약에 그게 1,000원대로 낮춰지면은 오히려 품질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이거는 컨셉의 문제기 이 때문에 근데 그 일반 라면이 5,600원 하던 게 1,000원, 1,200원 가면은 이거는 품질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가격 올렸네 라고 되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 네. 그 초기 컨셉에 따라 틀린 건데 농심은 신라면 한 봉지는 천원 이하에 사 먹을 수 있다. 물론 신라면 블랙이란 게 있지만 신라면 블랙은 그 신라면이라는 오리지널보다는 대중화가 안된 것이고 그래서 가격을 어느 정도는 올릴 수 있겠으나 완전히 커버칠 만큼 올리기는 힘든 아이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갑자기 확 올릴 수도 없고 뭐 예를 들어 오리온은 뭐 글쎄요 오리온의 선택이 소비자들에겐 존중받지만 주주들에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오리온 초코파이를 먹으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오리온 초코파이를 먹을 때는 기분이 좋겠죠 왜냐하면 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또 정에 약하잖아요 우리 민족이 뭐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뭐, 뭘 정말 정인지 아니면 정말 거기 들어가는 카카오나 마시멜로의 가격이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수를 한 것인지 근데 언론에서는 좋게 써줬죠. 오리온 초코파이가 정을 내세우니까 정으로 가격을 안 올렸다. 댓글은 아주 좋아요. 댓글은. 그때 오뚜기에 달렸던 거랑 똑같거든요. 이게 오뚜기에서도 혼자 그 가격을 안 올리고 그래서 갓뚜기라고 불렸고 그래서 오뚜기가 나중에 중국산 미역 논란이 있을 때도 까방권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한번 주어 물론 이게 무슨 네티즌들이 어떤 저지 저지의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잣대가 자신에게는 엄격하지 않은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는 엄청 엄격하고 자기가 어 한마디로 이제 방구석 저지죠. 근데 이게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판단을 내리는데 그래서 뭐 까방권을 주어졌죠. 옛날에 뭐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어그뭐 어떤 그 프로에서, 예능 프로에서 담배 피다가 딱그 장면이 나왔을 때, 아, 이 사람은 군 필자니까, 누군지 아시죠? 군 필자니까 까방검을 줘야 된다. 이런, 이런 어떤 국룰 같은 게 생겨 있단 말이에요, 네티즌들이.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오뚜기가 이제 가격을 저기 안 올리니까 예전이에요, 이번 말고. 이전에 안 올리니까 가뚜기라고 불리면서, 그 다음에 중국산 미역, 그 오뚜기 미역, 대부분 오뚜기 겉미역 주부님들 사시잖아요, 그거. 근데 그게 중국산 미역 그 논란이 있어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 방어를 네. 쳐줬어요. 그 갓뚜기라고 한번 각인이 된것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오리온도 초코파이가 가격을 안 올렸다고 정 때문에 가격을 안 올렸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또 이제 댓글이 엄청 옹호적이에요, 지금. 옷 대박이다. 초코, 앞으로 초코파이만 먹겠다. 아니, 오리온에서 나온 것만 먹겠다. 근데 이 오뚜기의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이그 오리온도 그렇고 가격 인상을 안다는 게 소비자한테는 좋죠. 지금, 아, 다, 외식물가고 뭐고 다 올라가지고 하나 사먹기도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초코파이는 그 가격 그대로 살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주주 입장으로 가면은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주, 주식시장이 마감이 되고 6시까지 시간에가 마감이 되고, 편의점에 가서 초코파이 사먹을 때 기분이 좋아요. 다음에, 다음날 장이 열리고 나면 기분이 나빠요. 오리온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와 주주의 그 어떤 그 일치를 시키려면은, 어, 어디인가 한, 한 곳에 몰아야 돼. 아니면은 그냥 자기는 그냥 야누스의 얼굴로 살던가. 나는 어차피 뭐 투자하는 거랑 이거는 별개다, 내 삶은. 나는 그냥 초코바이 먹을 땐 기분 좋고, 뭐 초코바이 그 투자하더라도 오리온이 떨어지면 뭐그 가격 인상 부분은 뭐 언젠가 나중에 되겠지.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거를 일치시키려면 이제 같이 돼야죠. 아예 그 올려, 가격을 올려야 주가에 좋다는 거를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식품주에게는 기본적으로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어느 정도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갈순 없고. 그래서 이제 해외 진출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전에 오리온 초코파이도 보시면은 초코파이가 3개 있어요. 롯데의 초코파이가 있고 크라운의 초코파이가 있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 왔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꽤 있어요. 한국의 초코파이라고 하니까 사먹거든요. 그런 미투 전략이 너무 많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해외 진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베기기를 약간 그만두고 열심히 개발을 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은또 제2의 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 물가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현지에 공장을 세우면 약간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상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는 곡물이 쌀만 남아, 쌀만. 쌀만 지금 농민들 뭐그쌀 재고 엄청 남았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요 그래서 이번에는 빵도 쌀로 만들고 다 쌀로 만들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냥 쌀 저기 농민들 힘든 거 쌀이나 싹다 쓰자. 근데 뭐 그것도 사실 말이 쉽지 모든 거를 쌀을 만들기 힘들거든요, 쌀로. 네. 어쨌든 쌀을 빼고 다 수입을 하니까 또 배를 타고 건너와야 되잖아요. 배를 타고 그 벌크선 그 뚜껑 없는 배로 와야 되는데 그게 또 막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니까 러 지금 이거를 현지 공장에 현지 공장을 세우면 거기서 원료를 다 수급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죠. 물론 우크라이나 같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다 공장을 세울 수는 없지만 미국이나 이런 뭐 중국 같은데 공장을 세워가지고 거기 현지의 그 원재료를 이용을 한다면 아까 말한 그런 문제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배로 이송해야 되고 오래 걸리고 원자재 수급이 불규칙하고 이런 문제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압박을 받는 상황인데 여기서 여력이 있는 회사들은. 그래서 공장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농심이 미국의 제2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역시 어려울 때 투자를 해야 경기가 좋아졌을 때 빛을 볼 수가 있겠죠. 미국 캘리포니아 렌초 쿠카 몽가 소재 의 기존 LA 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 바로 옆에다가 또이 공장을 세웠네요. 8,100평 규모고 용기면은 두개 라인, 봉지면은 한개 라인. 연간 3억 5천만 개의 라면을 뽑아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신라면, 신라면 블랙 6개장 사발면. 여기 미국에서 이런 게잘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 뭐 현지 공장을 처음에 예전에 좀 별로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의 얘기는 그거죠. 아, 그거 더 그거 한인마트, K마트 그 미국의 LA에 놀러가 보시면 어? 알지 아, 알지 않냐고. 거기 다 한인들 먹는 거 아니야, 그거? 그거 뭐 미국인들 얼마나 먹겠어. 그 예전에는 일부 사실이었어요. 그 LA 한인타운이나 아니면 아시아계 그 인들 대상으로 거기서 소비가 다 이루어졌지. 그게 사실은 그 미국의 공장만 있지 미국인들이나 거기 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 원래 태어난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게. 네. 근데 지금 이제 막 그게 변하고 있어요. K 그 짜파구리 열풍 이후에 한인들도 당연히 먹지만 거기서 이제 그 굉장히 층이 넓어졌다고 해요. 현지 미국인들이 그 맛을 알아서 그래서 여기서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게 신라면, 신라면 블랙하고 그, 육, 그 사발면 중에서 육개장 사발면 이거 그. 그 우수계 소리도 있었잖아요. 군대, 군대에서 뭐 어, 이등병한테 사발면 사오라고 시켰는데 이등병이 모르고 저기 사발면 그 다른데 사발면 있죠. 농심 사발면 말고 다른 육개장 사발면 해서 기합을 받았다는. 그래서 농심의 육개장 사발면이 그 압도적이죠. 그리 맨날 뭐 그런 우수계 소리도 있잖아요. 거기 막 노가가 그 들어가가지고 환경호르몬 맛이라고. 근데 저도 환경호르몬 맛 맛있더라고요. 네, 읍게장사발면 종이로 안 바꾸는 이유가 있겠죠, 뭐. 2005년도에 가동된 미국의 1공장이 약 7,500평 규모니까 그거보다 조금 큰 거다. 여기서는 봉지면 두 개랑 용기면 네개 라인이 있습니다. 2005년에 해서 지금 15년가량 지났죠. 여기는 짜파게티 너구리, 짜파구리, 짜파구리가 아예 출시가 됐죠. 신라면 컵, 신라면 블랙 컵. 여기랑 그 겹치지가 않죠?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2005년에 가동된 미국 1공장은 짜파게티 너구리, 짜파구리, 신라면 컵, 신라면 블랙 컵이고요. 이번에 새로 생긴 이 공장은 신라면, 신라면 블랙, 육개장, 사발면. 네, 약간 이렇게 제품 라인업이 15년 전보다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합치니까 두 개를 합치니까 연간 8억 5천만 개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 네. 그리고 미국의 이 공장은 농심의 여섯 번째 해외 공장입니다. 1996년에 중국 상해의 첫 해외 공장이 생겼고, 98년에 중국 청도, 2000년대 심양, 그리고 2005년도에 미국에 처음, 아까 LA 1 공장 생겼고, 2015년에는 또그 농심이 그 백산수를 그 삼다수를 뺏기고 나서 백산수를 가져왔죠. 중국 연변에다가 백산수 신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물, 물 공장까지 해서 다섯 개였고, 이번이 여섯 번째. 근데 이번에 여기는 중남미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어, 타겟으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미에서 이제 바로 멕시코 그 트럼프가 장벽 세워서 막으려고 했던 이유가 왕래가 많기 때문이죠. 멕시코는 1억 3천만 명에다가 연간 라면 시장 규모 4억 달러. 그리고 멕시코도 핫소스 있잖아, 핫소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매운맛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라면의 매운맛을 멕시코 사람 입맛에서 맞게 약간 변화만 잘 시키면은 어, 굉장히 일단 기본적으로 매운맛을 좋아하는 민족이라. 그쵸, 타코소스나 그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농심이 이번 이 공장을 통해서 그동안 한인타운에서 한인들이 먹고 아시아인들만 먹는다. 이것에서 이제 미국인들이 현지인들이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현지인들의 그, 저기를 대상으로 해서, 발판으로 해서, 멕시코도 공략할 수 있는, 이런 전초기지로 삼는다 해서, 농심이이 어려운 상황, 아까 말한 그 봉지라면 가격, 컵라면 가격을 마음대로 막 두세 배로 올려서 천원 이상으로 가기 어려운 그 한계, 그를 뛰어 넘어서 해외 진출, 요거를 방점을 찍어가지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미국 공장을 열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투자를 통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농심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중남미 시장 공략을 위해서 제 2의 미국 공장을 건설을 했는데요. 자, 대상도 해외 김치 공장을 가동을 본격화했네요. 네, 라면 먹을 때 김치가 빠질 수 없죠. 라면 먹을 때 저는 근데 좀 단무지파긴 한데. <laughs> 그 식당 가면은 그 거기 에 나오는 단무지 그게 그게 맛있더라고 저는. 근데 그 김치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편의점에도 그 사발면하고 이제 꼬마김치 같은 걸 파는데 그거 항상 집어 오시잖아요. 네. 그 궁합이 되게 잘 맞기 때문인데 어떻게 또 같이 희한하게 이렇게 진출을 지금 같이 합니다. 뭐짠건 뭐 아니겠죠. 대상하고 농심이. 대상이 대상도 이제 LA. 이게 LA 하는 이유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LA 한인타운이 있기 때문에 LA에 교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아니, 뭐, 저기 뭐, 세인트루이스나 이런 데갈 수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교민이 살긴 살지만, LA보다 약하죠. 그, 저거, 아예 뭐, 미국 동부 막, 디트로이트나 이런 데, 물론 거기도 대도시긴 한데, 막, 소도시 막, 교민 없는데 가갖고, 거기서 어떻게 팔겠어요. 일단 LA, 다 LA입니다. 그래서. 대상도 LA 인근의 시티 오브 인더스트리에 위치한 이 LA 공장 3,000평짜리, 200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연간 2000톤 김치 생산 가능한 제조 라인하고 원료 창고 기반 시설을 만들었고 LA 공장이 대상의 열번째 해외 생산 기지. 네. 농심보다 훨씬 많네요. 1973년에 벌써 인도네시아에 처음 진출했고 베트남, 필리핀, 중국 식품 중국의 식품 바이오 전문당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10개가 생겼다. 근데 그 전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중국 전부 다 동남아시아나 아시아권이에요. 대상의 LA 공장은 아시아권 이외의 첫 번째 해외 공장입니다. 농심은 미국의 2005년에 공장이 미리 있었지만 대상은 아시아권 벗어나 첫 번째 해외 공장이라는 거. 네. 그리고 대상은 종갓집을 운영하죠. 지금 CJ 제일제당한테 엄청 다먹 많이 먹혔 거든요. 대상이 대상이 그 모든 조미료 같은 분야에서 CJ 제일제당하고 그 겹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CJ 제일제당이 전 전면적인 공세를 가해가지고, 오뚜기는 원래부터 2등 전략이어서 약간 그 포장에도 좀 신경 안쓴 듯하고, 그 원가 절감해서 2등 전략으로 나가잖아요. 가격 좀 낮게 다운해가지고. 햇반하고 오뚜기 밥딱 보면 알잖아요. 몇백원 싸잖아요. 맨날. 그 전략이에요. 쌀이 싸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대상은 그게 아니었고, 대상은 원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 많았어요. 식용유도 그러고. 해표식용유도로 근데 다 뺏겼어요 다 뺏겨가지고 이제 그이 반전을 노려야 되는데 김치에서만큼은 대상이 아직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워낙 비비고 브랜드가 강해가지고 cj 제장이 비비고 붙여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비고 김치도 나와서 지금 막 공략하고 있는데 종갓집 김치를 이길 수는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올해 오래, 오래 전부터 종갓집 김치를 먹었기 때문에 물론 종갓집 김치도 열심히 이렇게 안 하면은 혜택 고향만두처럼 됩니다. 그래서 뭐비비고만두가완전 뺏어 버렸죠. 그래서 지금 대상은 그렇게 뭐 널널하게 하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2025년까지 여기서 어 미국 현지 식품 사업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달성 목표고 종갓집 김치는 이미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중국, 일본, 싱가포르 전 세계 40여 개국에 진출해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미국에서 아까 말한 대로 농심처럼 2005년에 지을 때만 해도 한인들 대상으로 했고 한인 그 많이 가는 K마트나 그 LA에 거기에 입점해 가지고 아시아권을 공략했는데 지금 그 짜파구리 이후에 현지인들이 많이 호응을 하면서 그 신라면 블랙 일본 라면보다 신라면 블랙이 훨씬 비싼데 이걸 먹는데요 짜파구리 보고 건더기가 크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종갓집 이 김치를 이 미국인들을 먹게 하기 위해서 변환을 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뭐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일단은 김치는 좀 그래도 맵고 짜고 약간 좀그 자극적인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게 좀 어, 어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비건 김치를 내놨고요. 네. 비건, 햄버거도 비건 햄버거 나오고. 그리고 백김치, 좀안 맵잖아요. 그 비트김치, 비트로 만든 거, 피클무, 맛김치, 양배추김치. 다안 매운 스타일로 열종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상 또 청정원 고추장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핫소스처럼 묽은 제형의 고추장을 또 개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인들은 뭐 샐러드 같은 데 소스를 뿌려 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그 진득진득한 고추장을 거의 다 발라 먹으면 안 어울죠. 그래서 그 핫소스 같은 게 타바스코 같은 거를 어 그잘 알기 때문에 이거를 개발했습니다. 이름이 오푸드입니다. 오푸드 고추장 육종 생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드는 공장은 한인 타운 옆에 있긴 하지만 한인들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미국 현지를 공략하는 공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더욱 있는 거예요, 농심하고 대상이. 그래서 미국에, 미국, 미국이 일본에 이어서 김치 수출 2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일본에다가 수출을 제일 많이 하고 우리나라가, 그 다음 미국이에요. 그리고 이 종가집 김치니까 미국인들도 잘알수 있게 JONGGA로 종가. 종가로 예, 만들었습니다. 무슨 이태원 콜라스에서 나오는 저기 장가 같죠. 종가. 그래서 김치 소, 수요 소비층이 실제로 기존 교민하고 아시아계에서 현지인으로 재편 중이다. 지금 네. 세대 흐름이 그래서 이런 것을 노릴기 위해서 미국 공장을 만든 겁니다. 아까 뭐 말한 대로 뭐 원재료 수급에 대한 그 부분뿐만 아니라 현지 공략을 위해서 아무래도 쉽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김치 생산해가지고 바다로 날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2011년 279만 달러의 김치 수출액이었는데 지금 김치 수출액이 2021년 작년에 2,825만 달러가 되었대요. 이 지금 어, 2011년 대비해서 10배 이상 이미 성장을 했고요. 네. 아까 말한 대로 대상 종갓집이 우리나라 김치 전체 김치 수출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면서 아직 1입니다. 그래서 LA 공장을 본격 가동해서 지금 월마트 코스트코 이 대형 매장에 종갓집 김치 입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심 대상 우리가 라면 먹을 때꼭 짝꿍인 김치. 라면하고 김치가 이제 미국 현지 공장을 세우면서 그게 또그 원재료 수급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를 공략하는 제 2의 도약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미국인들이 한국 K푸드, 라면과 김치로 대표되는 이한국 K푸드를 맛보면서 더 이상 언론 인터뷰에서 do you know 김치? do you know 라면? <laughs> 이딴 네. 거안 물어보는 시대가 올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 모멘텀을 크게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음식요주가 차분히 투자를 하면은 같이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농심과 대상이 제품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해외 수출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실적하고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알아볼까요? 네, 농심 보도록 하죠. 아,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네.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안 가네요. 지금 그 그렇죠. 한한 1년도 줄은 적이 아, 이 영업 이익만 2020년에서 2021년에 줄은 적이 있었고 그 뒤로 다시 매출액은 계속 늘었고요. 네. 4년 동안 영업이익이 살짝 2021년에 줄었었는데 다시 이제 회복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농심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그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그짭파구리그 열풍 때문에 팬데믹 그 이전에 미리 가버렸어요. 쟤는 그래서 좀그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근데 지금 다시 해외 진출 모멘텀이 커지고 있으니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상도 마찬가지네요. 대상도 매출액은 1년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농심하고 똑같이 2020년에서 2021년에 영업이익이 마진이 여기서 좀 줄었어요. 이게 이 부분이 아무래도 원재료 수급에 관련된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판가 네, 인상 모습. 대상도 그 2020년에서 작년에 그 부분에서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번 연도 예상 실적이 다들 턴어라운드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주가도 지금 거의 바닥을 기어, 기어, 기면서 지금 이 음식료주들이 지금 당장은 힘든데 이제 이 야금야금 올리기 시작할 거예요 판가를 판가에 정가를 시켜서. 네. 그리고 저런 수출 모멘텀이 터지게 되면은 일단 내수주에서 수출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성장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다 이제 약간 비행기가 이륙하는 듯한 모습. 이런 모습에서 차분히 투자해 보면 지금 사실 지, 저기로 보면은 뭐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 지대로 보면은 굉장히 낮은 곳에서도 굉장히 안전해요. 마음 자체가 이게 막산 정상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 막 어우 다리가 후들거리잖아요 근데 얘네는 거의 지금 문 앞에 그 입구에 있죠 돌에 그산 이름 써져 있는데 네. 거기에 있, 있어요 지금 너무 안심이 되잖아요 지금 안심이 되고 약간 정상까지 막 몇, 어, 이만큼이 남았다 뭐갈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네. 약간 그런 기술적인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농심과 대상을 이제 실적도 좋고 해외 진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지금 상황에서 곳곳 모아가시면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